이게 또 음흉한 생각은 아닌데 좀 은신 기술이 있는. 음흉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유, 잘할게요. 잘할게요, 여러분들. 잘하겠습니다. 잘할게요.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담원기아의 탑라이너 칸 선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왜 만났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우리 원뱅킹에서 LCK 골드킹을 찾아라 이벤트를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LCK랑 우리은행이 2023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실 거죠? 아, 그럼요. 우리은행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은행과 LCK의 파트너십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뱅킹에서 골드킹을 찾아라 이벤트는요, 2021 LCK 스프링 2라운드 중에 골드킹을 찾는 이벤트입니다. 네. 가장 많은 골드를 획득한 선수를 찾는 이벤트인데요. 한 선수가 참여를 하신다면 어떤 네. 분께 투표를 좀 하시겠어요? CS를 굉장히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 초비 선수가 아닐까. 초비 선수의 깜짝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인터뷰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입니다. 일단 미드 미니언을 안 놓치고 다 먹고 뭐 상대 정글 몹을 빼먹어도 좋고 상대 이제 돌아다니면서 킬을 노려도 골드를 벌기 쉬운 것 같아요. 딜 교환을 잘해 놓으면 상대가 저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니언을 먹는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 스프링 2라운드에 임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원 골드킹을 찾아라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비 선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비 선수와의 인터뷰까지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너무 상투적인 대답이라서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초비 선수. 좀 더 재밌는 인터뷰 다음에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칸 선수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포지션 탑으로서 골드를 많이 획득하는 방법. 탑에서는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이제 먹을 시간에 열심히 때려서 격차를 많이 벌린다. 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경기 내내 대포 미니언 놓치기. 경기 내내 화장실 참기. 와, 대포 미니언 놓치기. 이게 대포 미니언 놓쳐도 게임은 진행할 수 있는데 똥마렵다고 하면은 그 게임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란방패 시작 카밀, 도란검 시작 오른. 도란방패 카밀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요, 왜요? 카밀은 도란방패 들어도 라인전을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른은 도란검 들면 트롤이에요. 바로 리포 타세요, 그런 사람 보이면. 그러면은 다음 생에 이제 롤 챔피언 중에 하나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걸로 태어나시겠어요? 이러면 좀 잘생긴 이즈리얼도 좋을 것 같고 순간이동 기술이 있는 트위스티드 페이트 이런 챔피언도 좋은 것 같고 이게 또 음흉한 생각은 아닌데 좀 은신 기술이 있는 트위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흉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아, 예. 제가 친구를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해서 은신한 다음에 깍꿍 좀 이런 느낌으로. 친구를 놀래키는 것 같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2021 LCK 스프링 2라운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2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어떻게 또 1라운드는 좋게 끝내게 돼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좋게 끝냈으니까 이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걸 또 많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많은 팬분들이 지금 담원기아를 응원하고 계신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유, 잘할게요. 잘할게요, 여러분들. 잘하겠습니다. 잘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골드를 많이 모으는 사람을 맞추는 이벤트인 만큼 저축을 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칸 선수는 평소에 저축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정기예금은 아무래도 현대인의 좀 필수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 정기예금에다가 펀드, 관심 있는 걸로는 이제 선물 주지. 인생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은행에서 하세요? 당연히 우리은행이죠. 마지막으로 골드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우리 원뱅킹에서 골드킹을 찾아라 총 3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이벤트는 우리 원뱅킹에 가입 후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먼저 SK21 스프링 2라운드 중에 가장 많은 골드를 획득하는 선수를 맞추는 고객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뱅킹에서 진행하는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